오랜만에 빵순이를 설레게 만들어준 오르테 파니니 와플 메이커가 도착했어요. 샌드위치와 와플 두 가지 플레이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먹기가 좋아 보였어요.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코드 프레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잠금 장치가 있으니 조리 중엔 꼭 잠가놓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플레이트는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척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조리 종류에 따라 간편하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일반 와플메이커에 비해 플레이트가 넓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조리가 가능하니 간식 만들기 참 좋겠죠? 맛있는 파니니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토마토는 도톰하게 편썰기 해주세요. 소불고기는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바싹 구워주세요. 토마토는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살짝 구워주세요. 수분을 먹은 빵은 맛있게 구워지지 않으니 사용하는 재료는 어느 정도 수분을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양파 역시 약간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기름에 볶아주세요. 식빵 한쪽에 마요네즈를 발라주세요. 슬라이스 치즈와 볶은 양파, 소불고기를 올려주세요. 저는 날짜가 임박한 치즈가 있어서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줬어요. 예열등이 켜졌다면 핸들을 올려 준비한 빵을 넣어주세요. 식빵이 통으로 들어가도 넉넉하니 만들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욕심에 좀 오래 두었더니 치즈가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치즈는 그대로 두고 굳힌 후 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기 러버라면 꼭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바사삭 와플 믹스로 겉바속촉 와플을 만들어 볼게요. 불량의 와플 믹서와 물을 넣고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 한 봉지 양이 너무 많아서 반만 사용했어요. 손잡이의 LED 예열등에 있는 초록불이 켜지면 예열 끝! 와플 반죽을 와플 플레이트에 넘치지 않게 부어주세요. 짜잔! 와플 완성이에요. 와플의 아이스크림은 국룰이죠? 집에 있는 재료들을 올려주면 카페 갈 필요 없이 브런치 완성이에요. 오르테 와플 메이커는 KC 인증서, 전자파 안전 인증서, 내부 코팅 안전을 인증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파스텔 컬러와 우드 디자인으로 감성 주방 분위기도 내보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간단하고 맛있게 브런치도 만들어 보세요.